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픽은 명절 연휴가 끝나면 알뜰하게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이번 추석 연휴 다양한 선물 세트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. 중고거래 앱에서는 이제는 아예 이렇게 명절 선물 세트 카테고리를 만들어뒀습니다. 살펴봤더니 과일과 홍삼, 커피, 식용유 등 다양했고요. 저 같은 자취생들이 좋아할 만한 참치와 통조림 햄은 이렇게 별도로 또 분류돼 있습니다. 처치 곤란했던 선물들을 해결하려는 분들과 알뜰한 소비 원하시는 분들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픽은 시청자 여러분의 뉴스 댓글 반응 소개해드립니다.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어진 유료 주차장은 텅 비고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김지우 기자의 보도에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. 공영주차장이 사설주차장보다 요금이 저렴한데 그마저도 내기 싫은 거냐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댓글 있었고요. 월 단위 주차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. 반면 초반에 힘들더라도 꾸준히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거나 상습 불법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추석 연휴에 발생한 중학생들의 차량 도난과 사고 소식을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.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큰 범죄라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. 성인의 준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. 이런 의견 있었고요. 또 촉법 소년 범죄를 가만히 두지 말고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댓글 눈에 띄었습니다. 마지막 픽은 탐나는 전 현장 할인 중단 이야기입니다. 추석 다음 날인 지난 30일부터 탐나는 전 현장 할인이 중단됐습니다. 관련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서 현장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5에서 10% 할인되던 게 사라진 건데요. 이용자들은 할인 중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결제하면서 당황했다거나 간발의 차로 할인이 적용 안 돼서 서운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번 할인 중단에 화를 참지 못하기도 했습니다. 이유는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신장 유도를 위해 탐나는 전 구매 7% 할인 발행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현장 할인과 별개로 사전 구매할 경우 할인이 된다며 최대 17% 할인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홍보했기 때문입니다. 할인 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현장 할인 중단은 장난치고 놀리는 것 같다는 누리꾼 의견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.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.